4일차 1120에서 시작을 했고요. 아, 신궁부터 육성을 했군요. 신궁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키웠던 링크를 다 집어넣고 시작을 했는데요. 아, 원킬이 안 나더라고. 만 느껴야 되는데. 아, 그래. 한번 느끼고. 아, 됐다. 요 정도면 됐다. 아, 2차 스킬도 섭섭해. 느리고 답답하고 아주 섭섭하더라고. 아, 35렙 때 와일드보에서 42를 찍고 군영을 갔다가 46렙 때 조용함 습지에서 51레벨을 찍고 자큼을 가서 64렙을 찍고 갱도사를 찍으면서 갱돌레 그 페널티를 없애는 거죠. 3차 하고 나서 그래도 좀 나아졌어. 75를 찍고 나서 C2 갔습니다. C2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했죠. 83까지 그 다음에 일로 옮겼습니다. 87을 찍고 나서 하늘 둥지를 갑니다. 여기서 100까지 합니다. 그리고 삐뚤어진 시간 직선길에서 하다가 신궁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. Y축이 문제죠. Y축이 다 직선 스킬이라. 어쨌든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대충 잡는 거죠. 여기서 140을 찍었습니다. 이게 옆에 맵도 많이 갔었는데 Y축이 없다 보니까는 안 됐고요. 이제 몸파를 돌아야 돼가지고 몸파를 돌아주고요. 여기서 이벤트로 받은 거 익스트림 성장의 비약. 처음 레벨업이 8업을 했어요. 8업. 그 다음에 149렙 때 5회불. 아, 이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. 어쨌든 마지막까지 문파를 하면서 159렙을 찍어줍니다. 다음 캐릭터는 패스파인더. 페파는 링크 안 썼습니다. 똑같아요, 사냥 루트. 페파 같은 경우는 사냥이 좋아요. 스무스하게 레벨업하고 무난히 뭐 찍었고요. 타나토스. 데미지가 세진 않아요, 생각보다. 112렙 때 와도 되고 뭐 데미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잘 못 잡는 것 같으면서도 잘 잡는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얼추 한 2시간 조금 더 걸렸네. 링크 없었고 유니온은 500 유니온 있지. 어쨌든 요렇게 해파까지 완성을 합니다. 세 번째 캐릭터. 아, 제가 부우마스터의 충격을 느끼지 않았습니까? 아니, 2차 전직을 했어요. 근데 이게 2차 전직부터 신궁보다 안 좋더라고. 아, 신궁이랑 비슷하다고 표현해야 되나? 아니, 보마가 신궁보다 안 좋더라고. 그래서 아, 이걸 링크를 줬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아, 너무 약하더라고. 그래서 링크 유니온 없이 하는데 신궁보다 더 힘들었어. Y축에 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냥터를 보다는 이제 직선 사냥터를 선택을 했고요. 보시다시피 사냥 스킬이 개고저예요. 몬스터 잘 안 잡혀. 진짜. 아, 신궁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. 아, 몬스터 잡는 게 너무 꾸졌어요. 딱 봐도 꾸준 게 느껴지죠. 너무 못 잡아요. 보마가 이제 4차 스킬을 배우고 나서 캐릭터가 확 달라지죠. 아까 전에는 3차 스킬로 화살을 날렸다면 이번부터는 이제 Y축이 생기면서 이제 신궁과 이제 보마의 차이가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. 예, 경험을 해본 바가 4차 전까지는 그래도 보마보다 신궁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럼 이제 시련의 눈물 3에서 마무리를 해줍니다. 다음 캐릭터 뭐죠? 나이트로드. 아, 나이트로드. 아, 레전드지, 나이트로드. 나이트로드가 왜 레전드인가요? 1차 스킬에 표창을 던지는데 이게 단일 타겟이라 한 마리밖에 못 잡는 게 레전드죠. 그래서 1부터 30까지 빡센 캐릭터가 있다 보통 나이트로드를 많이 선정하더라고요. 뭐 이제 단도로 사냥해도 되는데 단도도 고만고만 해가지고 차라리 사거리 긴 게 좀 낫지 않나 해서 저는 표창을 던졌습니다. 답답하더라고 단도가. 나이트로드는 이제 링크 넣어놓고 키우는 겁니다. 뭐 사냥이 그냥 스무스해. 그렇게 안 좋지도 않고요. 그렇게 좋지 좋은 편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무난하다. 역시 기동성이 중요한 거겠죠. 그만큼 무난히 사냥이 되는 거죠.
아, 이번 캐릭터는 원래 68렙 때 메마른 사막을 가잖아요. 근데 사냥이 좀 생각보다 좀 애매하더라고.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옆에 지역 유령단의 텐트라는 곳을 한번 가봤는데,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Y축이 있으면 좀 내부자 더라고. 87렙 때 하늘둥지 데미지가 한 3킬 난다 그러면은 평균 되는 것 같아. 나이트로드 4차 문제점 뭐가 발생하냐, 뜬금없이 페이크 레벨 추가 회피라는 스킬을 10개를 찍어야 쇼다운을 배울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103렙까지는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. 103렙을 찍고 나서 쇼다운을 여기서 배우죠. 타나토스 두 방이었던 것 같은데. 세 방이네. 아, 예, 뭐 이렇게까지 레벨업을 하고요. 112렙 때 가면 되고, 125렙 찍고 나서 왔습니다. 왜냐, 125렙 찍어도 이제 먼 길이 났더라고. 그래서 폐강 실현의 동굴 3에서 140을 찍고 마무리를 합니다. 시간이 140까지 빠르면 한 2시간, 좀 느린데 하면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 위해서 10시간을 해가지고 내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은월도 키워야 돼가지고 은월에 링크를 옮겨놨고요. 아 내가 메모장 적어놓은 거 사라졌겠다. 아직 컴퓨터 오늘 자동으로 종료돼가지고 어쨌든 유니오가 1699까지 찍었고요. 에반 난이도 한 전체적으로 중은 가야 될 것 같아. 그렇게 좋지 않아. 손도 많이 넣고 메르세데스 중 스킬이 좀 애매해. 아 반대로 가 싶다고. 상일수록 어려움. 그러면 난이도 상이니까 하 중은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, 하 최하. 약간 이게 무슨 기점이냐면은 현재 테모로 기점으로 제 유니온 육성템이잖아요. 얘도 좀 쉬운 편 아니었나. 원킬이 좀 빨리 났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페파 난이도 상. 아 하로 해야지. 아 하. 보마 난이도 상. 어려워. 나이트로드 중 정도 되는 것 같아. 쉽다고 표현은 못하겠네. 아 요거는 꼭 적어놔야 되겠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는 꼭 적어놔야지.